경기 결과가 승리했다가 놓친 건데 어떤 부분이 좀 자랑스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허율 선수 풀타임 센터백 뛰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셨잖아요. 기자들이 감독이 어떻게 맞는지 듣고 있는데 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세요. 세 번을 지금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적당히 하시라고요. 프로축구 K리그 1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 내내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으며 취재진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연맹 관계자는 26일 유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를 검토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를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다음 주 열리는 경기평가회의에서 이 감독의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감독은 지난 25일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 2024-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날선 반응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내 경기 파견되는 경기 감독관들이 적어 제출한 특이사항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보고서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기자회견에서 페널티킥 실점을 무실점이라고 표현한 이 감독의 발언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판단될 경우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연맹은 아직 광주 구단 측에게 직접 전달받은 입장은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단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에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화끈한 언변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K리그를 뒤흔들었던 이정효 감독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